자, 발더스 게이트 시작합니다. 시작하죠. 저번에 엔딩 보고 DLC로 넘어왔죠. 시작합니다. 내가 DLC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영상이 있거든요? DLC의 이제 배경 영상이? 근데 이게 넘어오니까 배경 영상이 없네요. 그쵸? 배경 영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 한번 만들어서 배경 영상을 보고 시작하죠. 예. 시작을 하면은 그냥 시작되는군요. 잠깐만, 영상 나오지 않았나? 원래 이렇게 안 나왔어? 아, 이거 진행한 다음 나오나? 내가 착각했나 보다. 자, 빨리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뻘짓만 했네요. 얼굴 눌러보죠. 왜 이렇게 생겨 징그럽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차길에서 예언된 자, 예견된 자, 예견의 수레바퀴를 돌고 돌아 고라이온의 양자가 도착했다. 아, 말 더럽기만 해. 양자가 도착했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무슨 네서스 페이지를 더 말하냐? 맵이 이동이 됐죠? 아래에서 위로. 따로 갈 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버프 걸어놓죠. 슬슬 싸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맞다면 슬슬 싸웠어. 이놈들 스킬 다 빼놓고 진행시키려고 그러네, 독한 놈들이. 우리 애들 아이템 다 있는 거죠? 있죠? 없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유무차이 크기 때문에. 아, 얘 아니야, 얘. 정신 안 차린다. 예. 한 바퀴만 싹 돌리고 시작합시다. 뭐야? 아, 맞아. 이렇게 시작이 됐어. 야, 잘 됐다, 야. 일라세라, 얼굴 있죠? 리스펙, 널 찾느라 고생했지? 방어장치가 너무 많았거든. 바알스포를 뒤쫓는 현상금 사냥꾼 정도로 보이는군. 다른 바알스폰도 사냥했다고 하죠? 설명 들어보죠? Not all of us have been wandering Faerûn like witless cattle. The time of Alondo's prophecy has come. It has already been decided. 자기도 바알스폰이고, 바알스폰은 이제 수가 적어질수록 힘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 왜 바알스폰을 사냥한다는 내용입니다. 야, 한번 얼마 센지 보자고. 자식들 말이야. 어우, 법사네? 블랙 리버 뒤에도 적 있네요. 일단 때리고, 보시면은 에드윈이랑, 아, 이모엔도 지금 마법이 살짝 보이죠? 살짝 나오죠, 지금. 이제 마법 쿨타임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냥 때려야 된다는 거죠. 때립시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허상분신 하나 쓰고 덤비냐? 양심이 있어야지. 넘나 나약하잖아. 야, 들어. 풀파밍 다 잡았습니다. 이동하면 되나요? 잡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벤트가 나오네요. 내 기억에 맞다면 저거 새로 캐릭터 만들어도 솔풀로 깰수 있었던 난이도로 기억합니다. 원래 바알스포에서 저렇게 약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솔라라고 나오죠. 얘가 이제 천사처럼 생겼죠. 얘가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법사의 이제 하이 어빌리티로 소환되는 소환수인데, 그거 먼저 보고 지나갔어야 됐는데 레벨이 안 돼서 못 봤어. 노가다 좀만 할 걸. 노가다 하는 거 어차피 영상에 안 넣을 거라서 아예 그냥 노가다 자체를 안 했는데 조금만 해서 볼걸 그랬네요. 언더다크에서 대기만 몇번 해줘도 금방 보거든요, 하이 어빌리티. 마인드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잘못했군요. 누구죠, 넌?
됐다. 어떻게 날 돕는다는 거야? 숨겨진님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사례복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례복이 이제 이전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편의 회종 보스로 주인공의 양아버지를 죽인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라고 그러면 안 되나? 같은 바알스폰입니다. 실바너스의 신성한 명예에 묻건데 너에겐 끝이 없는 것인가? 여담이지만 나인힐에서도 만났죠?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널 없애지 않았냐? 넌 날 죽였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예, 여담이지만 살해복에 이제 얼굴 화면 있죠? 이거 참 쓰리슨 아이러니로군. 넌 너의 진짜 힘도 거의 모른 채 오히려 그에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그 살아남았다. 자, 살해보기 이런 꼴이 되었으니. 눈은 우리의 아버지 심연의 왕국 안에 있다. 이것은 고치 같은 것이다. 왕국 축소판이지. 난 알고 싶은 게 많다. 원하는 게 뭐야? 난 존재하기를 원해. 대가는 뭐야? 사실 사례복 같은 경우 저번에 썼기 때문에 약간 이제 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사례복인데 이거 이제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작 최종 보스잖아요? 저 너의 요구에 동의하겠어. 별 느낌이 없는데 지금 살해복을 살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이펙트 연쇄 번개? 저번에 어떤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당신은 묘한 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공부에 맞서야 한다는 걸 알겠지만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넌 바알의 자식이 아닌가. 좋아, 난 충분히 들었다. 날 데려가라. 자, 데려가라고 하는데, 예, 데려갈 건데, 빼야죠, 하나? 아, 솔직히 말하면 발리가 빼는 게 베스트인데, 비코니아 빼겠습니다. 비코니아가 지금 빠져버리면 사지 주문 못 쓰거든요, 얘가 전사라서. 그래서 발리가 빼는 건 좀 그렇고, 왜냐면 비코니아랑, 내가 알기로 비코니아랑 자이라랑, 둘 다 이제 연애 엔딩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예, 연애가 되는 걸로 아는데, 주인공이랑. 내 생각에 자이라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자이라가 연애 엔딩이 될 거고 한 번이라도 빼주면은 연애 엔딩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퍼그라그 때 얘를 뺐었기 때문에. 아 맞다, 퍼그라그 때 내가 자이라를 뺐었구나. 아 잊고 있었네. 아 자이라 안 뺐지? 자이라 넣고 갔지? 그러면은 이제 비코니아만 빼면 되겠네. 비코니아 엔딩을 볼 때 엔딩 화면에서만, 엔딩 보기 직전에서만 파티 교체를 하고 갈게요. 왜냐면 사례복은 저번에 엔딩을 봤기 때문에 엔딩 시에 이제 근황 같은 게 나오거든요? 끝나고 근황이 그 당시 살해보고 그냥 평범하게 여행하고 뭐 자기 나름 사랑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 엔딩 봐야죠. 내 이런 게 남은 자리가 없는 걸 차원기에 남겨둬라. 사례복 가버렸죠. 아마 이걸 누르면 사례복을 불러올 수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일단은 비코니아의 장비를 빼고요. 야, 너 경험치 20레벨이 지금 직전인데
아, 살을 목 쓰지 말까? 아, 쓰기 싫은데, 나? 얘 좀만 있으면은 하이어빌리티야. 발리가 빼? 발리가 빼야 되나? 아, 발리가랑 비교해야지. 아, 요즘 고민되는데? 빼기 싫은데, 나? 이모엔이 빠질래? 안 돼. 니가 빠져야 돼, 어. 살해복을 보고 다시 데려오죠, 어. 일단은 다. 내성 굴림 하나의 마법장 10%.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하면은 너 되냐? 적용? 어, 되네? 내성 굴림이 낫겠다, 지금은. 어, 내성 굴림 워낙 높으니까, 지금. 목걸이 없는 녀석한테 죽음 굴림 줘봐. 이 녀석 거랑 바꾸면 되겠다. 저거 안 쓰니까, 어. 자, 여기 넣고요. 비코니아를 좀 빼주죠. 빼주고 살짝 보고 다시 비코니아로 가죠. 왜 여태까지 데리고 다녔는데. 아, 그러면은 내가 아이템 교체할 필요도 없구나. 너, 나와 합류를 고려해볼 수 있는 내 말대로 따라야 된다. 좋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맹세한다면 함께 가도 좋아. 좋아, 가자. 자, 이렇게 넣어봅시다, 일단은. 어, 비코니아 빼고요. 이곳에 잠시 기다려. 빼주고요. 자, 이 살해복에 대해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로드에서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살해복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순수하게 전사 계통이죠. 보시면은 검이 있는데, 플러스 3짜리 양성검 끼고 있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나는. 근데 살해복 검을 가져왔거든요. 혼돈의 검을. 이걸 주고 싶었어. 이제 끼고 있는 것보다 약하네. 보시면은, 살해복, 형제의 살해복의 검은, 머리도 좀 발라서 게이트, 이러고 나오죠? 어, 살해복의 검이라고. 껴봐. 뭐, 전용 그런 거 있냐? 야, 이런 것도 없으면 어떡하냐. 체력이 156으로 저보다 1등 높습니다. 제가 물론 9헬에서 빠진 게 있긴 하지만. 능력치는 1800. 무려 이제, 손목띠 한 거랑 같은 수치죠. 18단계에서는 이제, 영령이 제일 셉니다. 100으로 취급이 돼서. 그리고 17, 18. 17, 10, 15에 순수 파이터입니다. 어, 순수 파이터는 좀 약하죠? 레벨업 할까? 아, 레벨업을 하지 말고, 17레벨, 18레벨로 딱 되죠, 레벨이. 하이어빌리티는 못 쓰는 레벨이고요. 양손검 플러스 5에 양손무기 스타일 2개. 순수하게 양손검으로 쓰면 전사란 뜻이고요. 혼돈 악타입이고요. 진행에 따라서 혼돈 선으로도 바뀐다고 합니다. 궁극배수 3회. 아, 이중 클래스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중 클래스를 하게 되면은 시프 매지 선택을 해서 여러분 시프로 선택을 해서 하이어빌까지 해방을 하면은 이제 모든 장비를 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절대 도둑질 못 쓰고요. 메이지아 조합을 하면은 뭐 당연히 절대 면역 같은 것도 쓸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메이지가 더 좋은 것 같아. 애초에 내가 지금 카르소비를 쓰고 있으니까. 메이지로 일단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죠. 듀얼 클래스가 되면 레벨을 또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17, 18레벨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안쓸 거고요. 비코니아 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요. 체력은 계승이 됩니다. 듀얼 클래스를 이번에 째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보여줄 겸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살해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전용 능력이 있는데 써 있진 않은데 어디 써 있나? 이어서 공격할 때마다 특정 확률로 뭐 약간 이제 추가 데미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200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높은 확률로 기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주문 학습 성공률 7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 파이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볼 만큼 본거 같고, 빨리 넘어가서 돌아가도록 하죠. 이제 베코니아 들어갑시다. 얘는 최종 보스인데, 일단 그냥 파이터에서 자기 추가 능력 있는 게 다기 때문에. 딱히 뭐 따로 볼 필요는 없겠죠? 모션 같은 것도 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겨서 뭐 공격하고. 전용 아이템 껴서 반응 없는 건 충격적이네. 난 전용 아이템 끼고 반응 있을 줄 알고 기대를 좀 했는데.
혼돈의 검 소용이 없어. 흐흐거리고 전용 대사 몇 개 있고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거절을 한번 해볼까? 거절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자 일단은 아이템 다시 다 회수한 상태로 불러왔습니다. 이거나 볼까? 주문 시전에 방해를 받지 않음. 치타발이냐? 치타발이네? 나 이거 자이라 줘야지. 자이라 이거 통 아니 지금? 변신 풀어봐. 지금 어제 못 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죠. 여기서 치탑을 껴주고요. 이 상태에서 변신해봐. 변신한 상태로 치탑 효과를 받는 거야? 어 효과 받네? 공이 6이야? 아이고 좋아 강력해. 우리 찌꺼기들이랑은 급이 다르구만. 공이 6입니다 강력하죠? 이 신발은 누가 쓸래 그러면? 쓸 놈은 많지. 아 비코니아 줬어도 괜찮아. 아 비코니아인데 아니야 비코니아 좀 느린 게 낫지. 괜히 가다가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자 됐고요. 다른 아이템도 봅시다. 사실 다른 아이템은 딱 뭐 성능 보이죠? 굳이 보지 않아도. 자는 화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이런 데서 잡니다. 단검에 반지 기본 데미죠 사실. 복권 다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은 사례복의 제안 따라야겠네요. 그 전에 좀 이것저것 살펴보죠. 동료는 이제 소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소환하면 여기로 뿅 소환되기 때문에 볼 것도 없죠. 세스페나가 이제 크로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야. 빛나는 것을 보아. 계속해봐. 티르의 눈 칼자를 입고 보석을 입고 신성한 복수자의 비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어. 지금은 없고요. 도리깨 연금의 도리깨 두 비법이 있어요. 먼저 독을 머리에 달고 전기를 머리에 달지. 보시면은 이제 전에 크로멜이 알려준 것보다 훨씬 많이 알려주죠. 지금 딱히 없는데? 나중에 좀 더 생깁니다. 진행하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할 수가 없네. 이거 버립시다. 이 보드의 심장도 버립시다. 아 넣어놓자 여기. 얼마큼 받고 진행하도록 하죠. 나기 위해선 대가를 원한다. 다른 길은 없나? 야 이런 데서도 있구나. 그는 살릴 가치가 없어. 내 영혼의 일부를 희생하겠어. 넌 내 영혼을 보드에 구해줬잖아. 네가 다시 희생하면 솔직히 페널티 없거든요? 네 영혼의 일부를 나중에 포기하게 할 수 없어. 이모엔의 생명, 내 생명을 주겠다. 다른 건 없나? 너 요구에 동의하겠어. 일단 주고 죽여보자. 궁금하다 나도 어떻게 될지. 별로 안 세거든요? 지금 멤버 생각하면은 싸우자 그랬는데 포탈 알려주고 도망가나봐. 비겁한 녀석 이거. 사라박 stands ready. In my sword, it is there that you must go. Where the first.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지?
네 사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야, 그냥 지할 말만 하네.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네가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거야? 나 지금 동료들 얼마나 강한데. 난 그저 그런 능력 소년 전사가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난 지옥에서 보낸 시간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 너만 사람 아래에 있다면 난 여전히 더 굉장해질 수 있다. 네 갑옷과 신성한 능력이 없으면 넌 나한테 쓸모가 없어. 꺼져다. 꺼져다? 꺼져라. 그렇게 잘 알겠다. 우리 거린 끝난 거군. 아까 봤으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엄청 좋지도 않거든요. 좋긴 한데 토탈 능력치가 아마 95였을 겁니다. 예. 보디가 98이죠. 아, 보디란다. 헥서트가 98이고 헥서트는 이제 페널티가 있으니까 확실히 좋긴 한데 나는 됐어. 저런 녀석 필요 없어. 건방진 녀석. 빨리 갑시다. 치타발 낀 돼지 정령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건데? 여기다가 걸어주면은 공의 맥스야. 돼지 정령 타격 데미지인데 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난 죽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치타발 적용되는 게어이 얘는 그냥 두 배로 적용되네. 개사기네. 나 얘네는 공에 두 배로 적용 안 되는데 내 생각에 패치가 됐나 봐. 너무 좋아서 패치를 했는데 얘는 패치가 안 됐나 봐. 버그 같아, 버그. 보복이다. 모조라고. 어쭈. 코볼트 특공대원이요? 아, 이게 어느 시대인데 지금 깜찍한 짓을 하는 거야. 보자, 얼마나 강한지. 일단은 얘네는 지금 5죠. 얘도 5고요. 여기서 이 녀석은 너왜 4야? 아까 6이었잖아. 빨리 걸어줘봐. 8이죠 이럼. 응? 6? 뭐야, 뭐 디스플레이 당한 거야?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중첩이 안 되지 않을 텐데 된다고 써 있었거든요. 모르겠다 나는. 어우, 잘 잡는다, 야. 무슨, 화살 맞고 죽어, 이게 뭐야. 너무 약하잖아. 야, 가서, 처리해, 와타. 골라 잡아. 그냥 두명 알아 잡겠죠, 뭐. 점점 센 놈들 나오는 것 같은데? 2000. 그쵸? 하지만, 우리 상대는 안 되죠. 뭐, 좀 걸어줄 거 없냐? 강력적으로. 좋아, 좋아. 아, 상대도 안 되지. 1레벨 마법까지 쓰게 된다. 진짜 오랜만에. 아, 그냥 손 떼면은 되겠다. 사후하기 쟤 뭐야. 오고 마법사. 아, 안 통하지. 내성, 레벨이 높으면은 저희 마법은 잘안 통하거든요. 이런 애들한테는 당할 수준이 아니죠. 아, 드로우 전사 나왔네? 이리 와봐. 멜프 소용운석 장전해놔. 좋아. 4000. 다음 뭐야? 여사제? 여사제? 잠깐만. 갑자기 확, 확식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 여사제는 좀 그시긴 한데?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둘다 걸어줘. 여사진 좀 그래. 침묵 걸고요. 야, 뭐야, 안 싸우고. 야, 진짜 정령 세다. 정령이 우리 파티 지금 제일 세. 제일 강해, 정령이. 정령이 공해가 높잖아요, 1.5배? 아, 주 1.5배까지 아닌가? 공해 3. 다시 까였죠. 6, 두 배죠? 편하게 쓸수 있다, 편하게. 살아남았어. 야, 여태까지 나왔던 몬스터 다 이제 한번 재탕해놓고서. DLC 맞냐, 진짜?
아니면 이제 DLC에 나오는 몬스터를 보여주는 건가? 강력한 몬스터를? 와, 전체 25,000씩. 간이 차원 획득.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있던 대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파 전체를 간이 차원으로 보낸다라고 돼 있죠. 이거 까먹고 있다가 나왜 진행 어떻게 하자고 헤맸던 적이 있거든요. 비코니아가 레벨업이 됐죠. 이거 하이어 필리티 300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죠. 레벨 상승. 456. 비코니아는 정이지. 사랑으로 데려가야지. 방어의 조화 하나 넣자. 방어의 조화. 내 생각에 너는 소환을 넣어야 돼. 이거 지금 안 쓰지도 않는 거 진짜. 왜 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언데드 격투 저거. 동물 소환 넣어. 6레벨. 곰 소환 2개 있고, 완치 2개 있고. 완치 안 쓰더라? 완치 하나만 있으면 돼. 안 쓰는 건 갖고 있을 필요도 없죠. 이건 동료도 아프니까 안 되고. 소리 불타는 보조. 즉시 저에게 던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던지라고 줄순 없다. 프로3의 보너스를 받고 공격 굴리면 성공해요? 별도의 보너스는 없다. 별게 다 있죠. 치는 시간이 괜찮네요. 한번 쓸까? 하나 나온대, 하나. 아직 부족하다, 이 정도로는. 난더 이상 강해지지 않았어. 돌아가겠어. 저게 다라니. 이제 보내줘. 사이로 가면 되나? 여기 아직 안 풀렸죠? 자, 헷갈리시겠지만 거인입니다. 예, 자, 거인들이에요. 자, 같은 헤어스타일에 나오는 애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DLC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예. 재미가 없어서 좀 단조로웠어. 멜리산. 아, 전 저번 엔딩을 봤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 피해서 가겠습니다. 실수로 말할까봐 좀 그러는데. 선한 병사들이여,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럼요, 일칸. 사람들 물러나라. 갑자기 이런 거 나오면 무섭겠다, 야. 무기를 내려놔. 관두는 게 좋을 텐데.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싸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내가 뭐 해줄 것도 없죠. 이런 쓰레기들은. 그쵸? 이런 게 있는데 거인보다 훨씬 강해 보이잖아. 야, 알지? 그렇지, 그렇지. 야, 경험치 주는 거 봐. 12,000 줘. 이런 피바람은 익숙해. 난 이런 것을 즐기는 편이지. 하하하. 날왜 지켜봐? 나 가지고 있는 감옥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사륙을 먹을 방법은 없는 거야. 장군과 접선해야 돼요. 그럼 내 미쳤어요. 바리케를 치고 들어가 버리고. 그 군대는 피에 미쳐 마을을 휘젓고 있어요. 이들은 사라도시의 주민들의 목숨과 권리를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롬리어를 쓰러뜨리겠다. 내부의 적을 물리쳐야 된다. 미친 장군에게 책임을 물게 해주겠다. 질문이 있다면 대답해주겠다. 물장 어디서 먹어야 되니? 됐어, 갑시다. 물자 어디서 먹는지 읽는 거 까먹었습니다. 귀찮아서.
시방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데? 불거인이라는 게 아까 이제 영상에 나왔던 거인입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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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떨어지죠, 하늘에서. 공성 공격하는 거예요. 절로 가면 보입니다. 얘 가서 보고 올래, 대표로? 빨리 가라. 새로운 게 많네. 채팅창 좀 줄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귀찮네. 바알 스폰들 다 죽어버렸으면. 일어나, 얘들아. 언제까지 잘 거야? 저러다 죽는다, 쟤네. 가서 보고 와. 내려가라고요. 자, 보시면은 뭐가 자꾸 떨어지고 했죠. 괜히 보러 갔어.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나오죠? 겸치 나름 먹었는데 어떻게 300만 찍은 애 없냐? 주인공 하이어빌 풀렸고. 야, 법사가 풀리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법사가 풀리는 게 이제 노다지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나안 볼게요. 이로 쑥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원래 이렇게 안 보였나? 적들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똥개비였어? 아, 실망이야. 가자. 새로 먹은 아이템 읽어보죠. 아, 다 알고 있네, 이거. 도끼장 플러스 2. 진이 소환. 야, 충분하다, 장비. 이제 슬슬 해볼까? 어차피 이제 제작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프한테서 나 잠깐 잠깐만 너 대장장이 아니었어 이거. 아, 이거 건물이구나. 하수구로 가. 찾아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건물도 들어가 보고 해야죠. 여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맵이.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숨 좀 때려봐. 전투 밖에서 하고 있어. 잠을 못 자나? 아니죠. 쟤네랑 우리랑 다른 시대야, 다른 시대. 이거. 여기는 숙소인 것 같고, 이름 좀 봅시다. 일칸 병사, 벨트제, 비캉. 야, 숙소가 있는데 밖에 자도 돼? 하긴 뭐이 상황에서 무슨 숙소가 뭔 상관이냐? 행란, 대피드 많이 있죠. 한번 대화 싹 걸어보고 하겠습니다. 진우 왜 괴롭혀? 함부로 깨지 말자. 아! 지한 마리 때문에 못 가는 게 어딨어. 멜리사에 대해 아는 거 없고요. 뭘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다. 바텐더에게 판매하는 물품과 뭐 서비스를 보세요. 그 외에는 물어보는 거죠. 엘프, 드워프, 드워프, 벨트제, 비캉. 벨트제, 비캉만 읽어보면 되겠죠?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안다는 거야? 뭔가 쫓아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죠? 난 숨을 거야. 난네 형제가 아니야. 난 점프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사라졌어. 나만의 저주야. 그롬리얼 찾아야만 해요. 제사가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 어떤 걸 파는지? 야, 플러스 3 무기까지 팝니다. 어우, 야. 이건 오리지널 상점 애들은 거의 안 팔죠. 플러스 3 무기까지는. 판매하고요, 가진 거. 야, 플러스 3를 파는 게 약간 의미가 다르네. 3 정도 되면 기본 무기여도 나름 바뀌기 때문에. 카타나 나왔네? 야! 창 쓰는 거 지겹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나? 카타나. 야, 쌍수 스타일 3개야. 카타나도 이제 얘는 이제 레인저기 때문에 두 개까지밖에 못 찍죠.
카타나 쌍수 한번 갈까? 카타나 여태까지 안 나왔어. 일단 볼거 보고 보겠습니다. 돈 아까우니까 그냥 사면은. 와키자시는 플러스 1밖에 없네요. 1에서 8에 1에서 10에 타코 3입니다. 야, 왜 이렇게 좋은 거야? 1은 10에 3이야. 한 손인데 너무 사기 아니냐?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전부터 이해가 안 됐어. 카타나는 봐봐, 소검이 1에서 6이고 장검이 1에서 8인데 양손검도 1에서 10인데 심한 거 아니냐? 양손검 플러스 3, 단검 플러스 3. 멋있죠? 근데 이미지랑 좀 다르네요. 여기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반대로 돼 있는데 1에서 4. 전투도끼, 전투도끼도 1에서 8인데 카타나가 좋긴 하다. 창 플러스 3. 이제 플러스 3 창을 막 길바닥에서 팔죠. 길바닥이라 상점이긴 한 성직자 지팡이. 성직자의 수수한 무기이다. 아, 말이 성직자지 그냥 지팡이야. 왜 분류해 놓은 건지 모르겠어. 1에서 6에 3. 곤봉 플러스 3. 곤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자이라 곤봉 쓰죠. 필요가 없어. 변신하잖아 이제. 돌이깨. 돌이깨 좋은 거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철퇴도 이제 좋은 거 있죠. 필요 없고요. 가시 철퇴 필요 없어. 카타나가 진짜 좋긴 하네. 한손 모인 거 생각하면은. 뭐좀 없냐? 레어한 거? 이게 다야? 무림의 플러스 3. 야, 뭐, 디자인에 힘쓴 것 봐. 전혀 이런 거에 힘안 쓰면서. 플러스 4 탄환. 저는 이제 플러스 5 탄환이 나오죠. 애초에 안 쓰긴 하지만. 그러면은, 자이라 거를 바꿔줄까? 다른 놈이랑? 비코니아랑 바꿔줄까? 비코니아가 슬링 쓸수 있나? 야,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레어템? 진짜 없네? 있네. 야마토랑 치타발 있네. 야마토래요? 닌자도? 방어도 플러스 1에 플러스 4짜리 무기. 오. 치타발. 치타발 판매용 사야죠. 치타발은 사야죠. 야, 끼면 되겠다. 공에 올라가는 거 없지. 자, 이렇게 됐고. 확실하게 카타나 맞지? 뭐 와키자시 그거 아니었지? 카타나지? 카타나 두개 줍시다 그럼. 야, 솔직히 쌍수가 훨씬 세요. 예. 골렘 킬러 되겠다 이거. 창이 내가 알기로 잠깐만요. 야, 근데 이거 와키자시가 닌자도루가 플러스 4라고? 아, 이거 얘가 얘저도 괜찮겠는데? 아, 너무 비싸다 근데. 4만 원이 뭐냐, 4만 원. 얘네 플러스 3 카타나를 까봐. 1번 무기 피해 면역이 애들한테 안 들어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창이 얘가 1에서 10, 아까 이제 아까 쓰던 창을 보면 되지. 두개 삽니다. 얘가 이제 1에서 6에서 10 피해. 좋긴 한데 지금 단계를 생각하면은 쌍수가 낫습니다. 넣어놔 넣어놔. 아야, 보존 무기로 쓸래? 아니야, 넣어놔 넣어놔. 카타나 두 개. 야, 흑도야, 흑도. 아, 비교를 좀 해볼까? 가나 봐. 최소 데미지 1 올라가고, 최대 데미지 3 떨어지죠? 타코는 똑같고요. 이렇게 껴주면은, 이렇게 쌍수가 되죠. 창이 모션이 별로, 찌르기 모션 없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드디어. 야, 여기서 이제 향상된 가속 쓰면 더 빨라지거든요. 지금 공해가 3.5. 7이 되는 거죠, 향상된 가속 쓰면은. 힐인 데가 필요 없겠다, 나는. 너무 좋다, 야, 발리가. 갑자기 확 좋아졌잖아. 이래도 뭐, 당연히 사력보단 약하지만.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지. 쌍수 괜찮은 거 같아. 약간 마음에 들어. 쓰러지는데 안 도와주네. 아, 시체구나. 벌레 막 날리고 있네요. 전용 뭐고 대장장이 뭐 그런 거 없어? 이 마을만에. 아, 야, 막다 시체 길바닥 다니고 사원 있네요. 감옥, 사원, 카이저 집, 부인 집, 도서관, 병영. 없네, 대장간이 따로. 도서관 한번 가볼까? 마법을 살수 있을지 모르니까. DLC의 마법. DLC 또 같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따가
바알의 아이인가? 무슨 말이야? 바알의 피가 좀 진해진다. 그럼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어. 성 안에 들어간 능력은 없어졌다 그랬죠. 가도록 하죠. 이거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은. 뭐 소리 왜 그래? 불안하게 왜 그래? 알려줘 마법. 마법소 찾는 걸 도와달라 그러네요. 핵탄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좀 작은 말 이야기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얘기하고 오죠. 뭘 배우더라도 배울 것도 없어 이제. 그냥 게임하는 거지. 천천히 즐깁시다. 저번화가 너무 편집 많이 돼서 9L에서 1시간이 넘게 편집됐거든요. 핵탄이가 어딨니? 여깄다. 자백하는 게 어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면 알지 않을까? 확인해보면 알겠지. 이런 개! 야, 명성도 안 떨어져. 도둑놈의 놈, 저거. 아, 나 판매점 하고 갈까? 돈이 너무 없는데, 내가 지금? 아, 왜냐면은 이제 돈이 너무 없어서 약간 이제 돈을 좀 쌓아야 될것 같거든요. 야, 물약 6개나 있었냐? 아, 물약 없긴 뭐가 없어. 두루마리 좀 팔자. 두루마리에 상위 마법이 많기 때문에 아마 팔릴 겁니다. 석화해제는 가져가야죠. 아, 이런 거 말고 회복도 있죠. 마법관통을 안 쓴다고? 마법관통이 마법관통 잠 꺼내봐. 아, 이건 나 같이 꺼내면 되지 그냥. 하위 공기 정령 위기 대비 진실된 시야 6개나 있네. 뭐 이상한데 내가 마법을 안 배운 지좀 됐나? 다 알고 있네 얘네? 아니 그랬나? 일단 판매해봐. 얘가 사겠지 받은 돈데. 아야. 난장 이렇게 거래할 때가 제일 재밌어. 난 너무 행복해. 나 무역 같은 건 싫은데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거 너무 좋아. 재밌어. 진실도 지금 6장이나 있어. 오, 야, 13,000원 반환하고요. 주문이 비싸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죽음 5개 팔고 오도 5개도 팝시다. 이건 팔면은 돈 왕창 생기겠네. 모르는 거 없죠? 야, 진짜 두루마리가 많이 되긴 한다. 4만 원? 야, 사겠는데? 와키샷인지 나발인지. 니가 낄래? 닌자도 플러스 1인 게좀 역겹긴 한데 뭐 어때? 플러스 4인데. 그리고 슬링을 얘 주면 돼. 너 슬링 찍혀 있지? 무림에 찍혀 있으니까.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 나는? 철퇴 팔아버릴까 하나? 아니 너무 좋은 철퇴긴 한데. 아, 얘가 골렘 그게 보너스가 있는데다가 카르소미러도 있고. 아, 그 나중에 정하자. 아, 돈이 너무 타이트하다 저거. 한 마법을 보고 정하죠. 마법을 보고 여길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되는데 원래 해봐야 알지. 일단 책 돌려주면 돈줄것 같으니까. 마법사가 있습니다. 5,000 적당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래해주죠. 독한 녀석. 야, 저 레벨 주문부터 팝니다.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대. 아, 아직 모르는 거 많아 지금. 잠금해제도 몰라? 잠금해제는 필요 없고.
장면 좀 필요 없고요. 하나만 가져갈까? 네, 하나만 가져가자. 화염탄에 거미줄 흐려줌. 이런 하위 주문은 다 필요가 없죠. 권능어 수면 정도도 필요가 없네요. 감속 있니? 있구나. 엘프의 소형 운석 필요 없죠. 활이 더 세죠. 지금 끼고 있는 아마도 마법 제거, 탐지의 피, 마법 해제. 지금 단계에서 쓸 것들이 아니다. 그럼 상위 마법 필요해. 순간이동 역장, 마법사의 눈, 얼음 폭풍. 여기가 4레벨이죠. 4레벨 저주 제거, 4레벨 상급 저주 몇 레벨이냐? 4레벨. 야 이제 5레벨 이하는 기술도 아니야. 신탁 하나 가져갈래? 아 신탁 못 쓰냐? 그럼 됐고. 마법 저항력 저하. 내성 굴림 없음. 별 필요 없어. 마법으로 잡을 적이 없어. 나 연쇄 번개 사면연 그거 정도지? 몬스터 속박 혼돈 지배 상위 주문은 다 갖고 있으니까 내려갑시다. 쭉쭉. 다 갖고 있죠? 너뭐쓸수 있는 없니? 마법보호 채취가 없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주문 지금? 니시르, 와이번, 공기정령, 불정령, 언드조정, 모덴카이넨의 검, 플러스4 무기로 취급되며, 5회 사이에 피해를 입힌다. 이 검은, 공중을 떠다니게 되며, 즉시간 동안 다른 어떤 행동도 방해되지 않는다. 손에서 도약을 해서, 이기어 검술이네. 귀엽네. 한번 써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안 센데? 좀 낭비 같긴 한데, 뭐 어때? 이런 것도 가끔 써줘야지. 재미를 위해서. 주문 저장기. 주문 저장기 필요 없죠? 주문 방아쇠가 있어야 돼. 집단 투명화 필요 없고. 보호 채찍 나왔죠? 사고요. 필요 없고요. 타코핀도 필요 없고요. 검어진 주먹. 앞으로 쓰고 싶지 않아. 내 취향이 아니야. 두 번째 라운드 탈출해, 이러면은. 강한 애들은. 그쵸? 마저도 적용되고. 화신 있고요. 망원 관통. 에너지로부터 보호. 권능어 실명. 핀드 소환. 상징 죽음. 기절. 상징은 이제 권능어랑 다르게 내성 굴림을 하니까 안쓸 거고요. 시간 정지. 야, 9레벨 주문 가격 좀 봐. 와, 만 원이야, 만 원. 재앙의 암흑검. 플러스 5 무기로 취급된다. 레벨도 흡수하고, 뭐, 이것저것 난리 났죠? 절대 면역, 해방. 투옥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치 못 먹습니다. 블랙핏에서는 정말 좋은데, 블랙핏은 이제 끝난 다음에 경험치가 집계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데, 여기서는 경험치 못 먹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해방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해방 싸죠? 매너 있죠? 너갈주문 아닌데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 쓸수 있으니까 연속력 위기 대비 세 가지 주문을 선택해서 8레벨 이하 주문은 어떤 거에서 위기 대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돈이 부족한데 슬슬? 야 무슨 검은 검이야. 주문 함정 포함된다. 이거 너무 좋죠? 지금까지 내가 이걸 얘기한 거였거든요. 저번에 이거 있으면 너무 좋다는 게 내가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30레벨분의 주문을 막아주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제 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쓰고 침묵 걸면 엔간해선 걸리죠? 예. 마법 저항력도 의미가 없고요. 주문 타격 무조건 가져가야죠. 우리처럼 이제 전사가 둘에다가 셋, 넷, 넷이 솔직히 말하면 이런 파티에는 필수죠. 절대 면역. 절대 면역을 갖고 있으니까 못 쓰죠. 야, 너왜 이렇게 못 쓰는 게 많냐? 이해가 안 되네. 왜 에드윈은 다 되는데. 주문 함정. 아, 주문 함정 같은 건 이제 뭐, 어차피 얘네 몸빵 세울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걷는 거 살해. 60점 이하의 생명점을 가진 적들을 살해해버린다. 아, 투옥을 안 쓰니까 좀 거시기하네.
연속형 위기 대비 사갈래? 사가자. 무기수능도를 거장까지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이것도 써보고 싶긴 해. 내 취향을 생각하면은 이거 쓰고 전사화 시킨 다음에 근접 싸우고 싶긴 하거든요. 너무 지금 법사 강하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데. 아, 내 취향을 생각하면 저건데. 얘 절대면역 있기 때문에 주문 함정 절대면역 걸고 이거 검 들고 전사화하면은 거의 이제 엄청 세거든요. 얘 주인공보다 세거든요. 아, 조금 기대되는데, 나. 아. 걷는 거 사료 밑에 지금 소원부터 해서 이것저것 있죠. 로브 한번 볼까? 로브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없다. 아. 물약까지. 어우, 야, 물약통 있네요. 무한의 가방을 팝니다. 잠깐만, 치타물도 판다고? 이거 사야 돼. 와, 야, 푸짐한데? 이건 사고요. 이거 있어야죠. 있으면 좋죠. 무조건 개이득이죠. 이온스톤 지능 능지일 사. 능지가 주문 굴림에 포함될 겁니다. 예. 나왜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게 많지? 타코의 생명점 이딴 거 필요 없죠. 너지, 너가 능지가 더 높잖아. 19야, 19. 너나? 이거 뭐 타코랑 생명점 10%였냐? 아, 좋은데 이거 너무? 넌 껴야 돼. 너도 껴야 돼. 살아야 돼. 야, 너가 진짜 좋긴 하다. 생명점 10%에 타코면은 나 이제 안 쓸래 밸런. 머리 까봐 주인공은 저런 거 끼면 안 돼. 아, 너무 좋긴 한데. 치명타 뭐가 없어? 아, 머리에 못 끼면 무조건 치명타 보호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 안 되냐? 아, 그랬냐? 그럼 누구 주지? 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나. 생명점이니까 방어도보다 좋으니까 이거 가져가. 야, 아주 오묘하게 나왔다, 진짜. 하죠, 50%에 재생 붙어 있죠. 괜찮죠? 이런 거는 근접에서 한 방에 안 죽어야 되는 애들. 불로 죽는 애들 중에 가장 위험한 건 역시 에드윈이죠. 에드윈 같은 경우 체력이 낮기 때문에 불 같은 거 원거리 공격도 하고. 치타발은 뭐 솔직히 줄려서기 다 갖고 있는 거야, 치타발을. 6개 사오겠잖아. 아, 원래 6개 나온다고 듣긴 했는데 내가 다 모을 줄 몰랐는데. 별로 대충 깼는데 말이야. 이건 여기 갖고 있고요. 너나 안 쓰는 거 누가 낄래? 그래서 솔직히 얘가 껴야 돼. 체력이 없으니까. 애매한 거 끼는 것보다 좋은 거 끼는 게 낫지. 여차하면 전사로 바꿔버려. 아, 너무 강력해서 전사로 바꾸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그래도 자, 만족하면서 쇼핑했고요. 이동거리 다 자르고 쇼핑하는 것만 줄창 있어. 그레벨 주문 배웠고요. 그레벨 주문 경험치 9000 주죠. 나름 달달합니다. 3개만 해도 4500씩인데 아까 보상 5000이었는데. 됐지? 아, 너왜 이렇게 능지가 낫니? 아씨, 바꿔줘야 되냐 머리? 아, 진짜 보호채찍은 써야 된다고. 아, 왜 이게 그감인데 얘. 너왜못 배워 갑자기? 뭐 제한 있나? 아, 나 모넨카이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알려줘. 한 마법이나 실현해볼까? 온 김에? 나가봐. 천천히 해도 되잖아. 나가봅시다. 자, 보죠. 너는 뭐 별거 안 생겼으니까. 됐고. 너는 채찍은 가져가야지. 몇 레벨 채찍이었냐? 걷는 거 기절.
면대비를 채찍? 여기 아니었어? 좋은 반사, 제한된 소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켈빈 보호 채찍 있죠? 자장기 필요 없죠? 안쓸 거고요? 채찍에? 저 뭐니? 이미지 투영 필요 없어. 채찍 써. 채찍이 짱이야. 현 시점 채찍이 짱이지. 위로 두 개. 넌 됐고, 너지. 진태는 너지. 산으로부터 보호. 괜찮은데 하나 넣어갈까? 산으로부터 보호. 몬스터 속박 넣어놔. 침묵 3개, 연쇄 번개 3개. 연쇄 번개 3개가 있어야지 이제 주문 방아쇠로 쓰죠. 채찍. 모넨카이저의 검 쓰고 싶어. 안 쓰는 거 빼버려. 두개 넣자. 주문 방아쇠 하나 있어야 되고, 방어관통 하나 있어야 되고, 위로 두개 있어야 되고, 실명 하나 있어야 되고. 좋아요. 아, 9레벨 주문 언제 풀리니? 아, 너무 쓰고 싶잖아, 나. 아, 씨. 야, 너 하이 어빌리티 쓸 짬도 없겠다. 너무 좋은 거 많아서. 이렇게 좋구나. 나 전에 이모엔으로만 써봐서 몰랐는데, 이모엔이 문제였구만. 얘는 목걸이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씩 풀리잖아요. 써보자, 모넨카이저 이거. 아아아! 아, 야, 잠깐. 알았어, 알았어. 아깐 됐잖아.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빠져있는데 괜찮니? 재워줄래, 나? 그치? 야, 데려와. 나가.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갑자기 DLC 와서 좀 세졌어, 많이. 한번 써보고 싶었다, 모넨카이저의 검. 근데 첫 나온 데부터 이 기어 검수를 할수 있냐? 와봐. 진짜 안 쓰게 되는 기술이고, 솔직히 말하면. 칼이 떠다녀. 너 타코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네? 이거 두개 소환되냐? 한번 보자. 뭐안 돼도 그만인걸, 뭐. 모넨카이저의 검. 두개 되네? 야,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내 생각이 약간 다르네? 지국씨가 얼마나 되는데? 아, 레벨 라운드야? 17라운드야? 거의 2분이잖아. 야, 좋네. 맵이동은 안 되지. 맵이동까지 되는 건 오바고. 진짜 준비하고 싸울 때 베일러에 두고 쓸때 있잖아요. 그때 같이 써버리면 되겠다. 아, 들어가 봐. 이동 되면 좋을 텐데. 야, 이거 켄사이가 쓰면 멋있겠는데. 진짜 2기어 검술하냐? 그만 돌고, 돌아갑시다. 뭐, 카이저의 집, 백작부인 집 있는데, 나 그냥 들어갈 거. 에헴. 어떻게 들어가지? 기억 안 나는데, 나? 백작부인의 집에 아무도 없었잖아. 저 녀석 집으로 가자. 나봐. 열어. 아니, 이거 뭔 놈일 거. 어디였니, 그럼? 오리스 님블핀 거. 한번 대화 좀 해보자. 파리엘레 수녀. 신전의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야, 죽은 자의 소생 이제 얼마 안 받네. 아, 성숙한다. 회피 개설 때 효과적이다. 드루이드의 반지. 드루이드도 안 쓰는 드루이드의 반지. 이렇게 돼 있죠?
싸게 내놓고라. 누가 책장에다가 책은 없고 보석을 숨겨놨느냐. 더러운 녀석. 간다, 나. 빨리 열어봐. 열리는 데가 없어. 아, 안 넘어졌지? 아, 그래, 잘했어. 잡을싸기 성공. 적었다. 이모에는 제일 느려. 빨리 오세요. 자이라 꼈지만 잘 오죠? 그럼요, 전사관이면 올수 없다. 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곳으로 간다. 이 금방. 새로운 거 쓰고 싶은 새로운 거 없지? 가자, 가자. 야! 빨리 가! 보여줘! 발라가 어딨니? 발리가가 이제 세지 않을까? 자이라보다? 이 정도는 뭐, 아, 안 돼. 아, 없네? 연쇄봉기 써라. 연번. 그렇지. 어, 생각보다 튼튼하네? 자식들. 어우,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연쇄봉기 골고루 쓰게 됐구만. 그렇지. 인간 약하구만. 이거 다 죽여도 딱히 상관없지? 어, 양쪽에서 막 오네? 야, 그래도 내 상대는 안 되지. 야. 이거 좀 오봤는데? 이걸 처리해 나갈 기술이 없는데, 나한테. 야, 잠깐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경험치 별로 안 준다? 이모엔도 못 죽여, 얘네. 안 되겠구만. 진심 세팅을 하는 수밖에 없구만. 야. 걸어줘. 가속 걸려있지, 다. 안 걸려서 상관없어. 두 개는 안 걸려있네. 누가 안 걸려있는 거야? 발표지 없는 애. 어, 이모엔만 안 걸려있네? 이모엔 걸어줘, 그럼. 좋아. 야, 화력이 다르죠? 개쎄. 얼마 나오나 보자고. 야, 축복. 명성에 문제 없죠? 가자.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뭔가 길이 풀리겠지. 양심이가 있으면. 싹다 모여. 아, 저게 다야? 이렇게 이동하는 게 다야? 아이씨, 됐어. 나와봐. 볼 때마다 이렇게 문 닫아줘. 아.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끼고 있어, 진짜. 미치겠다, 야. 지나가. 그렇지. 나 어딘가 보내주면 안 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일로 가볼까? 아, 제발. 제발. 떨어뜨리지 마. 이거 안될것 같은, 당연히. 이 사이즈인데. 에리드한테 물어보자. 뭐야,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글씨가 너무 많이 떠서. 어, 안 되는 거죠? 아우, 야, 조준혁 좀 보소. 지금 되는 게 없어. 자이라야. 살좀 빼자. 안 되겠다, 야. 와라.
안 되겠는데? 일단 한 자고 순간이동하는 거 물어보자 그냥. 순간이동하는 법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 뭐 지하를 여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 해결해 줄게 내 아전실에 있다는 게 네가 아는 다야? 이거 안 되겠는데 병사. 어이구 열쇠 갖고 있냐 혹시? 너 잠깐 화염으로 변신해 놔. 너무 길막해서 안 되겠어. 화염도 강하다고? 공엔 2밖에 안 되지만. 얘들 이렇게 병사 막 죽여도 뭐별 문제 없는 거야? 야, 검좀 봐. 야, 이거 돈좀 되겠는데. 플러스 3 무기를 갖고 있네. 얘네 병사들 수준이 장난 아닌데? 아, 갑반은 좀 호잡하네. 아냐 아냐 허접하지 않고 저 방어도 0이구나. 좋은데? 야 2원이었어 터키 보석? 생긴 거랑 다르네. 장금 2800원이야 판매. 이제 마법도 9레벨 마법도 하나 살수 있다. 결국 얻은 게 없는데? 너한테 물어보자. 유료로 알려준대. 얼마를 원해? 1000골드? 아, 그 정도는 문제 없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지하 비밀 통로가 있다. 아. 수녀에게 입구를 막으라고 했다. 수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네요. 너가 알려주는구나. 오늘은 노 편집을 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늦게 켰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있어요. 그 포켓몬은 중국 게임, 핸드폰 게임 새로 나왔다 그래서 퀄이 엄청나길래 영상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켰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편집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오늘 가능하면 노 편집을 하고 싶은데. 수녀님이 성으로 갈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존재합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 안줄 거야? 성수를 가져가도록 하세요. 성수가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엘프한테 받은 게 상점도 있긴 하지만 열쇠 받았고요. 자, 감옥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문제 있나? 집이 나 욕하고 도망가는 거냐? 길 좁을 것 같으니까 블루 그냥 가자. 일단은 아니야, 타협할 수 없어. 나는 변신하고 말 것이야. 지나갈 수 있지? 제발 지나가라. 이 정도는 당근이지? 너 성능은 좋은데 너무 뚱뚱해. 갈수 있냐? 얘도 못 가? 아, 얘는 갈수 있네. 그치. 이런 거라도 가야지. 이것도 못 가면 안 돼. 별이 굉장히 많네요. 비밀문이고 봉인된 것 같다. 잠겨 있는 게 많아. 가자. 여기부터 열어봐. 야, 상위 탄환은 그냥 막 주네, 이제는. 뭐 나왔죠? 여기 왜못 가냐? 아, 막혀 있네, 이게?
오우씨 신기하네. 죽이고 와. 어린 흡혈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레벨들은 걸라 그래. 어쭈. 자, 이면 오시고요. 성수 안 뿌리고, 야, 이거 보호돼 있다고? 성수 안 뿌리고 부활하면은 경험치 또 빨아먹죠. 존 이르니쿠스가 내가 알고 30레벨이고 여기 최종 보스가 멀티클래스로 30레벨이기 때문에 레벨 좀 해야 돼. 너무 약해 지금 나. 너무 노가다 안 했어. 조금만 노가다 해도 금방 올라가거든요 지금. 예, 원래 이제 언더다크에서 조금만 노가다 하면 금방 올라갔는데 너무 노가다 안 했어. 너무 슬퍼 보이는 유령이 있다. 해골 안 가져가. 아 이거 뭐 하나 딱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걸까봐 너무 불안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봐 어딨어 건방진 녀석. 그렇지. 어 나름 리치 길다? 쟤? 우리 여기선 진심으로 갈까? 진심으로 한탕 뛰어? 좋아. 방어의 조화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어차피 쓸 거 아니야 자동으로. 뭔데? 열린 거야 자동으로?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다시 한번 거지 차림을 한 유령이 나타났다. 목걸이 당기는 것 같은 행동을 보여줬다. 근처에 강물을 가리키며 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흡혈귀 진짜 많네요. 이제 흡혈귀 따위가 비빌 언덕이 아니야. 어디서 1장부터 나왔던 놈들이 덤벼. 주제를 알아야지. 열심히 파밍합시다. 저기 대체 왜 막아놓은 거냐. 목걸이를 당기는 듯한 모션을 보여줬다는데 목걸이를 당기라는 말이지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레벨 드레인 같은 걸리면은 학업 회복으로 알아서 채워주겠죠. 어 쇼컷 쇼컷 맞아 이게? 이리 와봐. 여기도 없네. 와 빠르다 야. 아 실패했어? 에이 이러지 말자. 아 마법으로 따야겠네 이거. 어차피 이래면 마법 안 쓰니까 상관없긴 한데 좀 기분 나쁘네요. 너도 너 이런 거 쓰지도 않잖아. 반짝가루만 둬. 아 너는 없네? 아 허상부진 해라 그럼. 기껏 버프 다 걸어놨더니 해제해라. 프리디안 바하리아 어째서 이런 곳이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아 나 오늘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그냥 보내줄 것 같진 않구만. 프라디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상대를 박아며 덤벼야지. 야 너 어떻게 직사시켰냐 돌이켄데. 아 너무 강하지 지금 우리 멤버. 자이라 뺏겼니? 이모네도 뺏겼어? 자이라 뺏긴 건 조금 큰데? 어, 야, 비코니아 너무 아프다, 야.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야, 그만해, 얘들아. 정신 차려! 아, 지배를 하나 넣어놓을걸. 지금으로 넣자. 어, 얘는 일단 내버려 두고. 지배가 있을 텐데. 없을 리가 없어. 지배가 있을 것이야. 그냥 석화 걸어버리고 풀어줄까? 여깄다 여깄다. 이거 쓰자. 아 이거 쓰지도 않는 거 빼버리고 그것도 빼. 너도 주문이 필요한데 넌 지배가 있네. 너도 있네. 나중에 씁시다. 어우 야
해주십시오. 좋아요. 아, 언제 풀리세요? 에드윈한테는 잘 안 통합니다. 그런 거 화자 있습니다. 에드윈, 에드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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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에드윈 돌피 불었어. 그렇지, 풀렸죠? 너도 이제 가져가자. 저런 귀찮은 것들은 이걸로 제거해야겠어. 돌파 쓰지마. 맞다, 위기 대비 설정할 수 있지? 위기 대비... 아... 구레벨이 찍어. 아, 됐다 됐다, 다 풀렸다. 갑시다. 한 번 때리고요. 버프 걸 것도 없다 이제는, 너무 강해서. 난 이미 여기서 놀 파티가 아니야. 아, 여기 이게 마지막이지, 맞다. 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봐. 갑시다. 너 죽이면 뭐 주냐? 미안한데 내가 파밍은 해야겠거든? 어디 갔어? 아! 봐주겠다. 어차피 무적이겠지 뭐. 어우,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 아주 요즘 신개념 함정도 넣어놨네? 깜찍한 놈들. 야, 죽여! 야, 발리가 아픈 것 봐라? 야, 이 정도야, 도둑이? 만이야, 만, 경험치.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노리는 것 좀 봐. 아, 버프 좀 하자. 아, 이거 세네, 얘네. 살짝 힘 좀 주긴 하는데 제법이야. 방어해 좋았어. 이런데 필요한 게 방어해 좋아지. 상태 이상은 안 거나 봅니다. 일단 얘를 죽이고 너도 힘써. 야, 이제 베일러가 약간 좀 쓸모가 없네. 야, 이런 데서 골렘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감속 걸고요. 자꾸 주문 저장을 안 해. 연쇄 번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죠? 아, 이젠 모덴카이저 쓰자. 모덴카이저 알아 싸워주겠지 뭐. 자동 AI 설정 돼있겠지.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능이. 화상 같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마법을 쓰니까, 마법 주문이니까 안 된다고 쳐도 좋습니다. 뭐야 이씨. 야, 쟤네도 8000이야? 엄청나다, 엄청나. 열어봐. 자고 일어나서 저장기 쓰고요. 야, 이제 그거 하자. 여기는 길 아직 좁은 것 같고, 이거 이제 소환하자, 분신. 자, 이거는 연쇄 번개. 3연쇄. 나왔냐? 가짜? 그냥 아예 다 걸고 풀인 상태로 가겠습니다. 아, 나도 가서 그 검한테 걸어주고 싶은데. 나 이런 거 말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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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가자. 바깥 할 때가 왔다. 모덴카이저의 검까지 딱 걸어. 그리고 너는 힘, 너는 가빠. 그렇지, 갑시다. 빈캐,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둑, 도둑, 도둑놈의 거 어디서 나와. 입문 열어. 뭐야 이거는. 죽여! 풀멤버야, 풀멤버.
검 싸운다. 야, 검 들 들어간다. 귀엽네, 자식 저거. 빨리 가자. 풀리기 전에. 마법사? 야, 마법사, 야, 상위 마법사인데, 얘? 이거는 반짝가루 쓰고 침묵 거는 게 낫겠다. 이거 너무, 아, 이거 반짝가루 감지되냐? 이 자리 없어, 지금. 주문 쓰고 난리 났는데.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주문 쓰고 있죠? 그 정도에 당할 내가 아니지. 아무리 저 장난질을 좀 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 파트는 그 정도의 당할 수준 아니라고. 근데 더럽게 안 나오네? 그냥 투명화 쓴 건가? 신탁해. 아, 시간정지 쓴다고? 야, 무슨 시간정지를 써? 야, 기절 거는 것 봐라. 기절 안 통하죠? 아, 걷는 거가 아니라 상징 기절이네. 한번 때려줘야겠는데? 일단은 채찍은 네가 써야지. 채찍은 네가 쓰고, 너는 돌 채찍은 상위 주문 부시는 거고, 돌파는 하위 주문 부수는 거니까 돌파가 없구나. 너가 상위 주문 일단 부셔. 부시고 너가 돌파로 하위 주문 부셔. 좋아. 완전 알몸으로 만드는 거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약해? 아이씨. 미묘하다 진짜. 너무 강력하다 진짜. 명성 상승. 야야, 명성 왜 이렇게 많이 줘? 가다가 사람 하나 죽여야겠는데. 야, DLC로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야, 쟤 왕창 걸렸네 얘네. 와봐, 자고 일어나면 풀리지? 그렇지, 이리 와봐. 아, 괜히 걸었다. 비코니아, 비코니아, 비코니아 어딨어? 때려줘. 그렇지, 풀렸죠? 잡시다. 재밌는데? DLC도 하다보니 재밌구만? 야, 열어봐. 함장 해제하고, 풀고, 풀고, 겸시 나름 괜찮은데. 번개 화살 지팡이 필요 없죠? 뭐냐, 이거는? 저 갑시다. 버프 안 걸어도 되겠지, 이제? 나름 세긴 한데, 이제 아니지, 다 잡았잖아. 이것 때문에 온 건가? 여기 길 있네요. 뭐야? 헉? 잠깐만. 비밀방 있나 봐. 봐봐. 근데 내가 전에 못 봤던 것도 볼수 있겠는데. 잘 뒤져보면은. 우리 여기 갔다 가죠? 아, 뭐 상관없을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저기 길인 거 같아. 아닌가? 그래서 일단 잡는 데까지 잡아보고. 마법도 써주시고요. 가속 걸고 싸우자 그냥. 좋아. 가속 되게 좋긴 하다. 6인판 생각하면은. 엄청나긴 하네. 어우, 야. 어우, 야, 잠깐만. 제법이잖아. 너 방어도가 너무 낮나봐. 잡아, 잡아. 잡을만하죠? 저희가 길인가? 그 정도에 걸릴 수 없고. 이런, 이런. 여기가 길인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일단 일로 갑시다. 여기를 나중에 가자. 여기가 성인 것 같고, 저기 먼저 갔다 가죠. 지하. 야,
야, 재밌는데 DLC라 그런지 확실히 뭔가 좀 톡하는 게 있다. 이모엔 너무 느려. 이건 좀 혐의야. 어쭈, 경험치 얼마짜리야? 어차피 잘 거니까 연쇄 번개 써버리죠. 야, 3면 연쇄 맞은 거 맞아? 650짜리가 이렇게 쓰다고? 아, 이거 오벨인데? 아, 이거 아닌데? 650은 안 돼. 더 많이 줘. 아이씨. 8,000 줘, 8,000. 8,000짜리랑 전투력 비슷한 거 같은데 왜 650밖에 안 줘? 한 명당 100이잖아. 얼마 안 남았다. 3,000. 나몇 남았어? 6,000 남았어? 아, 얜 3만 남은 거구나. 야, 빨리빨리 풀려라. 기대된다, 야. 가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건 주인공이 갔다 오는 거야. 가자. 길이 없는데? 환영이냐? 감지 좀 해봐. 길 맞아. 어, 그치. 뭐 하고 와야 되나? 오, 야, 씨, 깜짝이야. 열자마자 나와. 누구 걸렸어, 지금? 관리가 걸렸고요. 너무한데? 나 없어, 주문. 모덴 카이저 소환해. 아, 침묵 안 통할지, 안 통할 거 아니야. 안 쓰는 것보다 낫지. 그림자만 하나 걸어. 너가 그거 쓰자. 내가 아껴둔 이거. 던져. 야, 너무 빡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연쇄 번개 좀 줘. 연쇄 번개, 연쇄 번개. 너무 많은데? 이거 저장기 쓰고 쓰는 게 낫겠어, 이 정도면. 어우, 야, 뭐야! 뭐야, 방금 깔끔함. 대기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아, 움벌크 4000. 그렇게 세진 않나 보다, 보기보다. 휘저어주고 있어. 야, 그냥 하수도 같은데? 어, 여기서도 길이 아니네요? 법사. 그림자가 곧 다시 올 거야. 위험한 작업이다, 오크. 너무 서둘러가면 지붕이. 야가슈라는 내 병력자에 듣고 싶지 않다. 대화를 해결하자, 얘들아. 경험치는 내가 먹을 거지만. 습격 부대가 이미 지하로 들어왔다, 이거죠. 야, 튼튼한 것 봐라. 6,000. 야, 다 죽여. 염구! 염구! 그렇지. 깔끔. 죽이고. 아, 왜 이렇게 많아? 침묵 들어가지, 쟤. 별로 안 썼지. 너가 채찍. 다음 점사다. 그렇지. 그렇지. 잡아. 그렇지. 아, 섀도우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뭔 짓을 했길래 섀도우가 이렇게 많은 거야? 별로 안 세긴 한데. 야, 그림장만한테 졌네, 얘네? 습격부대? 너무 미개한 거 아니냐? 망치 하나 가져간다. 가져가서 판매를 해야겠다. 아, 돈이 없다, 내가 너무. 넣어놔, 일단. 힘이 세서 많이 드네요? 만 드는 거지, 만일? 와, 많이 든다, 야. 그 정도는 들어줘야지.
나 잡고. 야, 너 내려갈래 빨리 가? 아, 뭐 이렇게 온천지가 다 저기야. 자, 뭐 해봐. 왜 다 저기냐 온천지가. 여기 열심히 만들어놔서 나 조금만 있는 방인 줄 알았었는데. 오야야야야야야야. 씨발 선 넘네 얘네들. 큰일났네. 고블린? 그 고블린이 나오냐 지금 시대에. 지금 죽이자. 아, 운버울크가 보통 놈이 아닌가 본데. 어, 그냥 운버울크잖아. 근데 뭐, 왜 나간거지 그게 방금? 좋아. 아, 뭔가 잡는 게 너무 매가리가 없는데. 뭔가 잡은 것 같지가 않은데. 결과적으로 잡았으면 됐어. 한숨 때려. 아, 이분 잤다. 좋아. 이것들이 전부 다 내 주문과 무기로 바뀌는 거야. 꾸준히 먹어야 돼. 하이어빌리티 더 풀리면은 얘로는 그거 합시다. 이제 인간형으로 싸웁시다. 무기도 새로 맞춰주고. 3만원짜리. 뭐야? 뭐 있어? 아, 섀도우 뒤에 있구나. 아, 됐어. 저런 거 무시해. 섀도우야, 지금 시대가 어떤데. 봐봐. 맵을 조금씩 밝혀서 안정감 있게 갑시다. 아래부터 밝혀. 이 모양 내 혼자만 느린 것이야. 야, 강하다. 어, 아무리 노프라고 해도 혼자서 저걸 몸을 대네. 야, 보통 놈들이 아니야 여기서 일하는 놈들은. 야, 보통 놈들이 아니야. 궁수가 저 정도야. 가자. 어, 야, 풀려서 하이어빌. 자, 자, 뭐 해봐. 좋아요. 하이어빌 드디어 나왔죠. 야, 다 됐다. 하이어빌 정보. 당연히. 아, 잠깐만. 아, 다행이야. 추가 마법사 주문 두 개. 거기 플러스로 이제 하이어빌리티 풀렸습니다. 야, 9레벨 주문 추가는 없냐? 아, 얜 충분히 많긴 하. 향상당한 기만함이 이제 기미남이 공백이 사라지게 된다. 이 주문 사용하면 메이 주문 시전 후에 바로 새로운 주문을 시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굉장히 강력한 주문입니다. 시전 시간 감소되는 베크나와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엄청나죠. 플래네타, 이게 이제 얘 천사인데 왜 소환이 안, 아, 어둠이지. 아, 성향이 어둠이라서. 이거 어둠은 붉은색이고 플래네타 이거는 솔라랑 같은 색깔입니다. 파랑색. 두 개 크게 차이는 없는데 플래네타 쪽이 약간 이제 어둠 속성이 강하고 저기 어둠이 많기 때문에, 아, 악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좋다고 들었긴 했어요. 근데 거의 차이 없다고 해요. 에너지 칼라는 칼을 던지는 거고요. 드래곤 브레스입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날리는 드래곤 브레스죠. 야, 너무 좋다, 야. 10레벨 주문이야, 10레벨 주문. 아, 하이어빌드 10레벨 주문이었구나. 아, 나 9레벨인 줄 알았어. 해성. 드래곤 숨결을 은근히 내성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 난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해성은 내성한 애들도 좀 적어요. 당연히 어둠 플래네터가 제일 세고, 향상된 기미남이나 어둠 플래네터 이거 둘 중 하나가 제일 센데, 난 뭐 시간 정지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둘 다 들고 갈 필요는 없죠. 예. 네. 드래곤 숨결 갑시다. 아, 우리. 아, 플래네터 갈까? 아, 드래곤 숨결 할래. 드래곤 숨결 갑시다. 아, 소환은 됐어. 용숨이다, 이제 나. 고레벨 주문 두 개 풀렸습니다. 네 개야? 시간 정지 하나. 주문 타격 100% 가져가야죠. 용숨 둘. 야, 너무 세다, 야, 근데. 저거 얘 좀 사기다. 너무 사기인데. 야, 에드윈 이렇게 사기구나. 에드윈이 동료 중에 제일 사기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네. 야, 어떻게 18레벨 딱 찍자마자 이렇게 세냐? 나름 매력도 있어, 에드윈이. 가자. 잤죠 이번에? 에드윈 혼자서 다 죽이겠는데 이제는? 어, 너무 센데? 5벨인데?
일론 한번 올라갈까? 너무 멀리 돌아가니까 올라갔다 오자. 올라가봐. 아, 여기가 지하 이렇게 돼 있구나. 올라가 다시 내려갈 수 있나? 아, 내려갈 수 있네? 아, 열쇠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가자. 참 웃기네, 게임. 이모엔 천천히 와. 쓸모도 없어. 비코니아가 천천히 오는 게 좋을까? 야, 빨리. 아, 버프 거는 게 너무 귀찮다, 근데. 매번 걸어줘야 되니까. 야, 침묵 걸어. 야, 저걸로는 못 막지? 적과 걸로는. 에드윈? 뭐하니, 에드윈아? 아씨. 주문서 찍어. 야, 잠깐 위험한데? 일단은 우리 해결하고 점사하면서 채찍 걸고. 야, 이걸 버틴단 말이야? 채찍 계속 풀리죠, 마법? 죽었죠? 야, 너무 강력하다 지금 우리 파티. 약점이 거의 없다. 거의 없어, 거의. 완벽해, 완벽해. 이것도 팔면 돈꽤될것 같고요. 나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죠. 길도 있으니까. 여기 넣었니? 여기 아이템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들어. 여기 넣지 마. 이것도 빼. 야, 옛날에 판금갑주도 갖고 갔었는데 이제는 뭐 쓸모도 없고. 야, 운볼크. 한번, 아, 이거 너무 약하다. 마법을 개시하기에는 너무 나약하다, 적들이. 하나만 써볼까? 드래곤 브레스? 야, 드래곤 브레스 직발 아니야, 거의 지금? 3인데, 베크나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시전시간? 애들 어딨어? 저기 있다. 써봐, 써봐. AI 껐는데 왜 쫓아가니? 드래곤 브레스! 아, 졸라 약해. 아니야, 궁수가 튼튼하니까. 에이, 나 지켜주고요. 아, 드래곤 브레스 근데 좀 별론데? 하긴 전에도 별로였어. 혜성이 더 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래곤 브레스보다. 다 돌았으니까 나갈까? 저기는 뭐 기지 앞일 거 아니야? 딱 보면 뻔하지. 겸치 먹었다고 생각하고 가야겠네. 공병. 야, 너무 튼튼해서 방어 관통 같은 것도 줘야겠다, 이제 슬슬. 하나 넣어놨잖아요, 제가? 강화된 몬스터를 상대하기 위해서. 얘는 장비가 플러스 3라서 세긴 한데, 야, 그래도, 드로우보다는 구린데, 드로우 너무 사기였는데. 근데 저렇게 세단 말이야? 4,000원, 3만원, 야, 푸짐하다, 푸짐해. 가자! 난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풀버프 걸고 가서 시간 정지 걸면 그냥 다 죽는 거야. 일단은 한맵 깨고 다음 맵에서도 또 쓰는 형식으로 하죠. 일단 나와서 법사가 앞에 있네요. 법사한테 침묵을 겁시다. 침묵을 걸면 다음 맵을 못 쓰겠죠. 그리고 넌 시간 정지를 걸고요. 침묵이 통하는 동안 시간 정지를 써서 다음 공격을 띄우는 걸로. 나머지는 앞에 있는 찌꺼기 제거해 주고요. 걸었고. 그렇지. 이제 일시 정지했지만 따로 정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주문 시전을 걸어놓고요. 야,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이걸로 해제도 가능하죠? 하지만 궁수 먼저 제거를 해버릴까? 자, 시간이 멈춰있죠? 에드윈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쐈고요. 야, 빨리 쏜다. 왜 이렇게 빨리 쏘냐? 이거 쓰고, 다른 애들을 못 써줄까? 아, 얘는 이제 법사는 안 나왔잖아, 아직. 그러면은 일로 와봐. 얘도 드래곤 써줄래? 야, 오래 가죠? 썼는데 멈췄죠? 감소까지 갑시다.
야, 시간 정지 너무 좋아. 리치나 쓰는 기술인데. 우리 꺼놓자. 너무 강하다, 야. 야, 너무 강하다, 야.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는데? 에드윈이 모든 걸다 해버리면은 전사들을 그냥 가서 때리기만 하면 돼. 너무 강하다, 야. 올라가. 아, 바로 시작이냐? 경비들이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럼요, 원하는 게 뭐죠? 아, 그럼요, 너무 대충 만들었다. 진실을 알고 있다. 바알스폰 의미가. 형 멜리산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챘지. 그럼요는 이제 멜리산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죠. 서로 싸우고 있죠. 돌아갑니다. 우리 아련하고요. 그냥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 시간 정지를 안 쓰고도? 나 강해. 아니야. 아, 풀로 싸우자. 잠깐만. 너무 나대지 말자, 내가.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 보스전이라고. 나가. 아직 버프 걸려있는데 덤비긴 좀 그런 거 같은데? 상대도 안 되죠? 야, 이거? 이런 놈들이 이런 걸 준단 말이야? 대기해, 빨리! 아, 뭐해, 얘. 왜 자꾸 뺏어와, 남의 거를. 야, 장비 좀 봐. 아,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얘들아. 그만 나오라 그래. 1렙 도깨라서 싸잖아. 돈은 많이 나온다. 돈은 끝내주게 나오네. 아주 그냥. 어쨌거나 돈 파밍하고 있잖아. 이제 헛고블린은 상대도 안 된다, 오크들한테. 아, 왜 이렇게 많아? 자, 이제 갑시다. 별 쓸모없는 거, 이것도 플러스 창이겠죠, 뭐. 그쵸? 빨리 모여봐. 올라가자고. 하나, 둘, 셋. 야, 너도 다른 변신 해야겠다, 이제. 너도 이제 골렘으로 가도 되잖아. 이거 쓰고, 풀버프로 가자, 이번에는. 거의 풀버프. 너는 아껴놔. 가자면 시간 정지 써야 되니까. 너도 아껴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이 정도로 봐주겠어. 갑시다. 대산 방금. 아, 잠깐만, 잠깐.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거인이가 못 움직여. 무거워, 무게 찼나봐. 이유는 모르겠는데. 꼈나? 아, 나 꼈나 보구나. 잠깐만, 야, 잠깐만. 변신해, 그러면. 아이씨, 미개한 녀석. 변신하시고요. 자, 뭐, 이거는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될지 딱. 여기 얘도 법사냐? 창이지, 저거. 창이죠? 창급 뾰족하죠?
이러면 일단 너가 침묵 거는 건 필수고, 둘다 침묵 걸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시간 정지. 개사기 마법. 언제 정지하실 거예요? 좋아! 에드윈. 이거는 당연히 법사문 제거를 해야지. 변수에 이제 중점이 되는 게 법사기 때문에. 법사를 드래곤 브레스로 죽이자. 저 녀석. 보여줘. 쓴 거야? 320이라서 범위 엄청 넓어. 드래곤 숨결. 드래곤 숨결. 이거 해제할 짬 나냐? 주문 타격 써버렸다. 잘 됐어, 잘 됐어, 잘 썼어. 얘 침묵 걸고, 쟤는 아직 남아 있겠지 뭐. 걸고. 좋아. 너 소환하지 말고 얘 죽여. 얘 타격 걸린 거 맞니? 잠깐만. 애매하게 걸리지 말라고. 신탁 줘봐, 신탁. 야, 지금 위험하네? 물약 먹어. 아래로 꽤 갔는데. 얘 죽은 거죠? 드래곤 브레스 맞고 한 번에 갔죠? 얘 도와주러 가, 그럼. 아, 얘도 죽었네? 자. 야, 잠깐만. 오, 야, 쌍메이스야, 쌍메이스. 파밍 좀 하자. 이거 끝나면 바로 끌려갔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파밍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마법사건 됐어. 얘 죽이고, 너 나와봐. 변신해. 변신 너무 많이 해서 안 되나 보다. 자네는 병원 침대 세워주시고요. 야, 버프 걸려있는 것좀 봐. 너 구레벨 마법 다 썼냐? 썼나 보네. 그럼 실명 걸어. 권능어로 실명. 좋아. 실명 걸고, 개다굴. 죽는 일만 남았어. 아이템 내놔. 야, 갑바 멋있다, 야. 어우, 야, 잠깐만. 강력한데. 잡았고요. 빨리. 빨리 파밍해야 돼. 야, 뭔가 좋아 보이는 거 잔뜩 나왔어. 야, 이게 다 들어가? 니가 갖고 있구나. 잘했어. 무게 괜찮냐? 무게 괜찮네? 힘 세서 그래. 그쵸, 바로 이벤트 나오죠? 위로 끌려 나가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너무 늦은 거 같고 어쩔 거야? 지가 잘못했다. 전 아직 도울 수 있어요. 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난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랑 거래할 필요 없어요, 멜리산. 전 상황이 어떻든 시라도 시민들을 돕고 싶군요. 온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인간만이 바을스폰이어야 하나요? 오크 비하하는 거냐? 나 오크 좋아하는데 말이야. 나 주인공 오크로 하려고 그랬다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엔 잘될것 같냐? 성공을 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이용해 먹죠. 안 끌려가네? 끌려가는 거 아니었어? 노래 참. 얘는 하이업이 아니니 그냥 업합시다. 정보. 타코 감소의 내성의 배율. 어우, 후방국 배율. 나도 잊고 있었는데. 야, 이거 언제다가 감정하냐? 일단 내려가자. 어떻게 입구 갈데 없냐? 이 내려와서 가야 돼, 꼭. It's probably best 여기 with 있네요. me. 여긴 어디야, 근데? 여기 뭐 뜨지 않았어? 잘못 봤나?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갑시다. 니 아빠가 누군데? 어디 있는데? 타지트예요.
어디 해보자꾸나. 부활의 막대 있죠, 저. 이거 또 착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나가는데, 비코. 아, 야, 이러지 마. 명성 너무 높으면 우리 애들 나간다고. 나쁜 짓 해야 돼. 애 죽이자. 안 되나? 명성, 나 지금 풀이야. 영웅이야. 일단 나가서, 일로 가. 일단 거래를 좀 합시다. 이거 자고 일어났다고 막 이제 나가는 거 아니겠지? 야, 그랜드 마스터의 갑옷 플러스 6, 이동 속도 2배. 그럼 4배 되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네? 똑같네. 4배까지는 안 되는군요. 징박갑, 팝송장군, 징박갑. 한숨 자고 쭉 거래합시다. 아이고, 아주 그냥 끝내주게 나왔구만. 그랜드마스터 갑주만 빼죠. 이거는 내가 입어야 될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아, 내 갑바를 줄 놈이 없구나. 너가 입어라. 너가 입고 네가 치타바를 줘, 쟤한테, 여자한테. 그럼 되겠네. 그럼 이러면 이제 풀이죠? 이석 풀이죠? 변신 상태에서 입어지는 클래스. 야, 비싼 보석 나왔어. 그리고 이온스톤에 특공 뭐 쓰는 거야, 이거 뭐야? 야, 타격 피해 저항 50%? 개좋네. 좋아, 저거. 골렘한테 맞는 거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와우, 잘 주잖아, 얘네. 기대도 안 했는데. 솔직히 니가 끼는 게 배우밴데? 나 화신 안쓸 거야, 이제. 화신 좋긴 한데, 이제 아니야. 방어도도 됐고. 나 마저 속성 저항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쵸? 그리고 방어력도 충분히 높고요. 마법 저항도 엄청 높고요. 여기서 이제 타격 데미지만 받아주면 되는데, 타격 데미지 이걸로 받아주면 대박이지. 베일러 쓰실 분 없죠? 안 시켜 넣읍시다. 이거는 쓰는 거니까. 야, 돈 얼마나 쌓일까? 기대되는데? 방금 살짝 화면이 바뀐 것 같은데? 화죠? 로그스톤, 철퇴, 전판갑. 하고 마이너스 1. 됐어. 좋은 거긴 한데. 전투도끼 11개. 야, 11개라고요? 이거 인간적으로 서비스로 다 감정해주지. 방어도 1에 죽음 내성. 이거 가야 된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죽음 내성 굴리면 무조건 가야 된다. 너못 끼고 있냐? 지능? 능지? 죽음 내성 굴리면 무조건 가야 돼. 이제 죽을 날이 왔어. 아, 귀찮아, 씨. 얼음의 별. 어우, 야, 플러스 4짜리 철퇴 좋죠. 화염장 20%에 냉기 피해 추가되고. 이거는 껴야겠죠? 예. 네. 솔직히 이거 안 써, 이제. 이거 맞을 그게 아니야. 마이너스 4 페널티로 죽음면서 저거 이거 맞을 단계가 아니야, 이제는. 버려. 감속 좋긴 한데. 이젠 너가 버텨야 돼. 야, 너 감성 넣을 땐 아니고, 갑자기 감성 넣으려 그러면 언제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팔아야죠. 좋은 거긴 하지만. 아니면 넣어둘까, 그냥? 넣어둬. 자, 판매합시다.
뭔가 어느 기점부터 계속 이제 편집을 한 번도 안 하고, 편집을 안 하고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유튜브 영상이. 모든 영상이. 시간 너무 타이트하네요. 별로 딱히 편집하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자르고 이러는데도 영상을 다시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성가셔.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딴거다 그러셔도. 삽시다. 내 생각에 이제 변신 됐어. 변신 충분히 봤죠? 네, 변신 많이 봤죠? 불도 봤고, 이번에. 이번에 볼 거는 이제 기본으로 싸울 거니까, 너는 그거 입어줘. 그거. 검 들어줘, 검. 이거. 야마토 들어줘. 야, 3만 원이야. 많이 싸졌죠? 응? 아, 너 변신 안 풀렸구나. 아. 그렇죠. 이제 들을 수 있지? 야, 왜? 아, 드루이도 못 써? 이런 독한 새끼. 그냥 넣고만 있을까? 아야, 너무한데 이거. 아이씨, 너무하잖아요. 아, 너무한데요, 이거? 이거 좀 아닌데요? 아, 이거 너무 좀, 이거, 씨. 됐어, 너나. 됐어. 볼 만큼 봤어. 야, 띠 바꾸자, 우리. 슬슬 나한테 좋은 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이게 20이네? 착각. 야, 너 진짜 세긴 하다, 이제, 슬슬. 바깥 팔것 같다. 너가 너무 세. 카르소미르가 너무 사기야. 이제 끌때 됐거든요? 그럼 좀 아쉽죠? 계속 합시다. 이동. 야, 이거 비콘이야. 이제 법사한테 밀리겠는데, 체력? 비콘이야. 아, 비콘이야. 이번에 레벨업하면 하이어빌 풀리나 보다. 지금 하이어빌 없거든요. 고민되는 게 내가 한번 낮춰줘야 되나? 내가 한번 낮춰줘야 되나, 명성? 거래 충분히 했잖아. 이제 나가면 되죠, 저는. 이제 마법사 능력서 나가면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너왜 도박킴한테 민폐 끼치냐? 넌 노예처럼 행동해야 돼. 난 형제야. 그만해. 왜 일본 하렘 만화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 기분 나쁘게, 역겹게. 우리 상임업 좀 사고 가죠. 돈도 이제 쓸 일도 없는데, 명성 높을 때 사야지. 매력 몇이니? 야, 매력 뚜껑으로 바꿔. 아, 진작에 바꿀걸. 고기 환자의 투구. 매력 몇이야, 이러면은? 22. 야, 매력 22에 명성 20이야. 개깡패야. 거의 강도야, 강도. 강도, 거래 좀 할까? 니꺼 좀 사봐, 마법. 상위마법으로 봐야지, 당연히. 5,000원 이상만 받습니다. 야, 이제 3,000원, 3,000원 싸졌어. 상위마법. 야, 너 너무 못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상징 기절, 상징 죽음, 핀드 소환. 걷는 거 실명, 걷는 거 실명 삽시다. 솔직히 상위 애들은 다 플러스 5 정도라서 좀 그렇고. 방어관통 사고요. 이 녀석. 탈바꿈. 이 주문을 통해 마법사는 강력한 생명체 마인드 플레이어, 이런 애들 변신을 합니다. 이 대지정령이, 얘 대지정령 얘기하는 건가? 얘가 변하는? 아, 솔직히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솔직히 9레벨 주문, 아무 자리 많아도 저건 아니지. 에너지 흡수. 양차원의 전달자가 돼요. 우리 댕댕이 짖는 소리 다 들리죠?
영혈 통로가 생긴다. 주문 실현자는 양 차원의 전달자가 되어 희생자로부터 생명자를 빨아들여 전송한다. 희생자 레벨이 2 하락하며 주문의 대상은 레벨, 히트, 다이스, 생명점, 그리고 마지막에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타 잃게 된다. 성직자 잃어버린 레벨은 성직자의 회복 주문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 이거 괜찮은데? 9레벨 주문인 거 생각하면 솔직히 별로거든요. 시간 정지랑 비교하면 그쵸? 그래도 뭐 없는 거 나오니까. 재앙의 암흑검. 아 너무 쓰고 싶은 거 많아 진짜. 나 너무 갖고 싶어 진짜. 다 갖고 싶어. 다 사자. 돈 많아 나. 다 사. 사고 보자. 다시 바꿔주고요. 투구 아니었으면 못 샀겠는데. 보자. 아 이거 너무 땡겨. 이것도 한번 보자. 그리고 에너지 흡수는 볼 것도 없죠. 소리를 지른다. 죽음 내성 굴림을 해서 즉사를 한다. 이거는 약한 애들 잡을 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거 슬롯에 넣어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쓸일 별로 없지. 어지간히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 나는. 별로 안쓸것 같아. 너무 아군이 많아. 6인팟이라서 모덴카이저가 낄 구석이 없어. 모덴카이저 빼자. 이것도 안쓸것 같고. 너무 주문량이 많아. 솔직히 별 필요도 없는데. 핵키샤도 여기까지 오면 핵키샤도 약하거든요? 예. 네. 나 염구할까? 9번 주문. 야, 드래곤, 나 이거, 나 너무 만족해, 이거 4개 지금. 이 조합 너무 좋아. 근데 한번 봐야죠? 제한 것만 보면 되지 않나? 아, 이거 연쇄 한번 해보자. 그래, 방아쇠 빼. 방어관 하나 더 넣고, 이거 한번 연결해보자. 드래곤 브레스 봤으니까 연속적 위기 대비 넣고, 이거는 있어야, 주문타기 있어야 되고. 베니시 총국은 뭐 그냥 아비달짐이랑 비슷합니다. 아, 볼까 그래도? 보고 가자. 자, 우선은 이제 이거 보자 보죠. 벤치 통곡. 다른 거볼 것도 좀 그런데. 야, 이거 이렇게 이펙트 없었어? 야, 어째 너무 허무하게 죽긴 했어 내가. 죽음 내성 이번에 이온스톤 줘놓은 거 정말 좋네요. 이것이 최강 9레벨 검. 보자. 됐잖아 됐잖아. 12에서 34. 얼마 높냐면은 대지 정령이 최소 데미지가 10이고 최대 데미지가 28일 거예요. 38이었나? 28일 겁니다. 데미지도 높죠. 타코가 정말 심각하게 낮은데. 이건 전사 계통으로 바꿔 놓으면 세겠다. 한번 볼까 얼마나 세지나? 보자. 텐서 변신 쓰면 마을 못 쓰니까 이거 먼저 써야 됩니다. 아야. 플러스 5 무기로 2에서 12.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르소미르가 1에서 12죠. 그리고 죽음 내성 굴림 하고요. 10% 확률로 레벨을 4단계 흡수하며 생명점 20을 치유한다. 엄청난 능력이죠. 18라운드 지속이고요. 쓰고. 야, 이거 형, 연, 아, 마트컬 안 되지? 이거. 연속된 위기로 안 되는구나. 연속 위기까지 딱 써서 설정하고 끄자. 이렇게 하면은, 타코 보정. 마이너스 7에 14에 36. 얼마냐, 이거? 야, 주인공급이야. 방어력도 마이너스 5죠? 체력 120에? 야, 주인공급이야. 진짜. 공이 몇이냐? 저기요? 근데 재밌네, 이거. 이거 위기 대비에 넣어놨다가 한번 쓸까? 전설을 만들어서? 괜찮은데? 나 느낌 좋은데. 근데 순수 전사가 확실히 세긴 하구나, 2.5인데 얘는. 장검 플러스 5. 또 평소에 장검 못 들지. 아, 반대쪽에 장검 걸어놓고 쌍, 아, 듀얼하면 페널티 있지. 무기 스타일 보너스 없고요. 야, 근데 세긴 세다. 야, 마이너스 7에 34면은. 난 카르소미르를 끼고 있는 건데, 카르소미가 끼고 있는 건데. 굉장한데? 엄청 센데? 생각보다 훨씬 강해. 너 배울 수 있냐? 배울 수 있구나. 잠깐만요. 됐고요.
야, 그러면 이제 주문 실전형으로 바꿔서 저거 안쓸 거고. 그쵸? 침묵 써야죠. 이거 빼고 윤석포구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이거 씁시다. 다른 거뭐다 볼만 보는 거기서기니까. 드래곤 갖고 있냐? 브레스. 아, 그렇네. 주문 타격을 넣어야지. 주문 타격 무적 필수지. 리치 킹각스도 이제 킹각스도 이제 한 큐예요. 예. 무려 킹각스가 한 큐입니다. 시간 정지 걸고 주문 뭐야? 주문 타격 쓰고 위기 대비로 언데드 전용 검에다가 이제 텐서 변신 한 다음에 시간 정지 풀 때까지 때리면 아마 죽을 거예요. 예, 그래도 죽을 겁니다. 엄청나게 세졌기 때문에 갓드윈 됐어. 이걸 켄 사이로 한다고 쳐봐. 얼마나 세겠어. 얼마나 세겠어. 켄 사이로 해가지고 공해 받고 13레벨에 다 받고 쌍수로다가 이제 쌍수 다 찍어놓고 앞검을 이제 바꾸는 거죠. 능력으로죠. 어둠의 검으로. 반대쪽 손에 블랙 레이저 들고, 그리고 이제 시간 정지하고 그 위기 연속 대비로 그 써서 쓰고 블랙 레이저 이게 그 검에다가 제한 검에다가 쓴 다음에 텐서 변신은 소용이 없겠고, 텐서 변신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켄사이 자체가 전사니까. 거기다가 주문 두 개도 넣을 수 있잖아. 방어관통 쓰고, 아 시간 정지 쓰고, 아 주문 타격 쓰고, 그리고 방어관통 쓰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얼마나 세게 해서 그냥 다 죽는 거야. 캔맥 개사기네. 물론 베크달 못 입으니까 나는 범해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자, 자꾸 일어나는데 어째 연속 위기 대비나 써보죠. 마무리로. 아 재밌다. 마법 보는 게 제일 재밌어. 마법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거 엔딩 보면서까지 많이 안본거 많거든요. 재밌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죠. 하, 상태 명중. 생명치 50%일 때 쓰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이거를 정할 때 8레벨을 기준으로 정해야죠. 방어관통이랑 실명 보호채찍 적한테 쓰는 거죠. 적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죠. 마법 보호 막다 풀고 방어력 깨고 이거 완전 바보 만들고 가장 가까운 적에게 적 발견하면 쓸 거냐? 자동으로 자고 일어나면 계속 저장돼 있는 건가? 명중. 아 너무 좋다 야 이거. 무방비 명중. 명중하면 어떻게 돼? 적 발견하면 쓰게 해. 궁금하다. 아 이거 적 발견 너무 좀 그런데 명중. 어떤 생명체가 주문 시전자를 명중. 아 이게 이거야? 별게 다 있네. 아 이거 별폭 적 발견을 해야겠다 이러면은 하고요. 한번 해볼까? 바로 쓸수 있냐? 고블린에 써봐. 된 거야 뭐야? 된 거네. 그냥 여기 슬롯으로 안 쳐지네. 좀 그런데 이거 한턴 소모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은 방어는 쓸 생각 없는데나. 상징 주 권능어 죽음을 써볼까 그러면은? 권능어로 죽여볼까? 체력 낮을 때 쓰기 위해서. 아 근데 저 별론데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다 좀. 내가 컨트롤해서 쓰는 게 좋아. 나는 어차피 시간 정도 있어서 마법 소비는 충분히 되니까 주문방아쇠가 더 나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게 재밌어 주문방아쇠가. 운석이랑 또안 써본 거뭐 있어? 에너지 흡수. 에너지 흡수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 대비 뭐니? 언제 해놨냐? 몰라. 이제 안 나온다 고블린. 고블린도 안 나오네. 주문방아쇠 설정해놓고 주문방아쇠 제일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주문방아쇠로 연쇄번개 그냥 해놓죠. 연쇄번개가 낫다. 잡몹 제거할 때 쓰기 너무 편해.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은데. 침묵 걸고 뭐 이제 뭐
그건 보호 채찍은 안 돼. 돌파 쓰고 이러면은 좋긴 하거든요. 돌파 쓰고 상급 저조 쓰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력화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아. 연쇄 번개 쓰고 뭐 드래곤 볼에서 두번 쓰면 딱 깔끔하게 잡을 것 같아. 시간 정지 상태에서 진짜 이제 파괴법사죠. 그간 파괴법사는 좀 그랬잖아요. 솔직히 염구랑 연쇄 번개 빼고 딜 넣을 만한 거 없었고 연쇄 번개는 딜이 약하고 염구는 팀킬이 되니까 조금 그랬는데 아, 깔끔하게 잡혀져 지금. 다른 수많은 주문들은 쓰기 좀 애매했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 부사 좀 애매해. 나쁜 놈이야 좀. 분사도 좀 별로였고. 이건 한번 써볼까? 이거는 함정식으로 설치하는 건데 별로 안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옛날에 언더다크에서 한번 써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쓰고 내가 무덤으로 보냈거든요. 범위 얼마나 되니? 40피트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고정돼 있고 누군가 가면은 터집니다. 어, 야, 마법 저항했어.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